김우진이 마지막을 골드로 장식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었는데 한국은 결국 양궁 금메달을 몽땅 다 따내면서 세계 최고의 양궁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는 이제는 한국을 더 이상은 따라갈 수 없다며 현타가 와버렸고 올림픽 양궁은 4년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전통 깊은 행사라는 것이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을 본 한 외국인 기자의 한 줄 평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 놀라운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진이 마지막 화를 쏘고 활짝 웃으면서 홍승진 감독을 껴안았고 그 뒤에는 관중석을 향해 큰 절을 하는 세리머니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씩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입을 벌려 환하게 웃었는데 개인전에 한을 푼 덕분이었죠. 김우진은 개인전에서는 번번이 미끄러졌는데 2016 리우에서는 개인전 32강, 2020 도쿄에서는 개인전 8강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우진은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을 6대5로 이겼는데 살 떨리는 승부였죠. 1세트 3세트를 내주면서 끌려갔지만 4-5세트 6개 화살 중 5개를 10점에 맞추면서 화살 하나로 승부를 정하는 슛오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양 선수는 전부 10점을 맞췄고 승부를 가른 건 4.9mm의 차이였는데요. 슛오프에서도 동점이면 화살로부터 관역 중앙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더 짧은 선수가 승리하는데 김우진이 55.8mm, 앨리슨이 60.7mm였습니다. 김우진은 극적 승리와 함께 첫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3관왕도 달성했죠. 김우진이 지난 세계 대회 동안 얻은 올림픽 금메달은 5개로 역대 한국 선수 최다 기록인데 양궁에서 김순영 사격에서 진종호 쇼트트랙에서 전희경이 동 하계 올림픽에서 따냈던 금메달 4개를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한국 양궁은 2016 리우 올림픽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양궁 5개 전 종목을 석권했는데 2016년 대회 때는 혼성 단체가 없어서 금메달이 4개였죠. 김우진은 2016 리우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연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며 남자 단체 3연패를 이끌었지만 개인전에서는 번번이 미끄러졌는데 2016 리우에서는 개인전 32강, 2020 도쿄에서는 개인전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우진은 지난 두 대회 단체전에서 1번 사수로 나서왔는데 화살을 빨리 쏘는 김우진은 제한 시간을 적게 쓰기 때문에 뒷 사수들에게 더 여유를 줄 수 있어서 경기 승패를 가르는 역할인 마지막 사수로는 나서지 않았는데 이 탓에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따라왔죠. 이는 김우진이 개인전에서 부진한 이유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파리 대회에서는 보란 듯이 마지막 사수로 나서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 김우진은 개인전에서도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왔는데 대표팀 동료 이우석과의 4강전에서 세트 승점 3대5로 밀렸으나 5세트에서 29점을 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슛오프에서 10점을 쏘면서 승리했고 결승전에서는 막판 대활약으로 첫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우석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6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금 1개 동 1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고교 신궁이라고 불렸으나 유독 올림픽과 인연이 없었던 이우석도 역시 한풀이를 마쳤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김우진의 금메달 기자회견에서도 외국 기자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 양궁은 왜 이렇게 강한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날 한 일본 여기자가 갑자기 난처한 질문으로 한국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양궁 성과가 실력보다는 협회의 과도한 지원과 규정되지 않은 경쟁 환경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점이 과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빗꼬아 물었죠. 이 질문에 기자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는데 일본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다른 기자들도 숨을 죽인 채 김우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과도한 지원? 김우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 그저 돈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편협한 시각입니다. 우리의 성과는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이며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실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 양궁에 대한 질투와 시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그 일본 기자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의 긴장된 호흡이 느껴졌는데 김우진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실력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우진의 이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고 마치 그는 한국 양궁의 모든 역사와 노력 그리고 영광을 단 한마디에 담아낸 듯했는데요. 다른 기자들도 곧 그의 발언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기자는 입을 다문 채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넘어 이미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수확하며 보란 듯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일본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들은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막 전부터 일본 언론은 한국의 실패를 예견하며 비난을 쏟아냈는데 한국의 파리 올림픽은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이라며 조롱했고 한국 언론이 방사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도쿄 올림픽과 비교하며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굳건히 그들의 실력을 증명해냈는데 양궁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김우진 선수의 단호한 발언은 한국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강조했죠. 프랑스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고 있지만 이런 올림픽을 구원한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프랑스 올림픽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시작부터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개막식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하는 연출로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죠. 올림픽 오륜기를 거꾸로 매다는 실수는 올림픽 역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가 되었고 12막으로 구성된 야심찬 개막식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대회 시작 후에도 강도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치안 문제는 물론 프랑스의 편파 판정 의혹과 선수단 숙소 및 식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파리 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과 문화가 파리 올림픽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한국의 문화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온라인에서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역주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프랑스는 자신들이 대회 초반 한국에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돌아보며 한국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한 결정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실력과 그들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은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구 대국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 검색 순위 첫 화면에 표시되는 15개의 콘텐츠 중 올림픽 관련 내용이 10개였고 그중 3개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국 양궁의 메달 소식 한국 국명을 잘못 부른 것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주요 주제였죠. 중국 내에서 자국 선수단의 선전 소식을 찾아보기도 바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한 누리꾼이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집중하며 보는 모습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은 3일 만에 좋아요 38만 개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인도의 한 관광객이자 인플루언서가 파리 현지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찍은 영상은 조회수 1000만회를 넘어섰고 인도 팬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하우스의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인구 순위 1위인 인도, 2위인 중국, 5위인 브라질의 팬들이 한국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면 할수록 파리 올림픽에 대한 트래픽과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죠. 결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올림픽 IOC 운영위는 개막식에서 한국의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열정에 감사드린다. IOC와 함께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 다시 검토했고
프랑스가 결례를 범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한국의 선수단이 귀국하는 순간까지 프랑스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모든 불편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파리올림픽은 한국의 활약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한국의 선수들과 문화가 파리올림픽을 구원하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한 이탈리아 체조 선수의 등에 새겨진 한글 타투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체조 선수 엘리사 이오리오는 BTS의 팬으로 알려졌죠.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에 출전하면서 등에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는 한글 문구가 목격된 것인데 엘리사의 등에 새겨진 문구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앨범 Love Yourself을 번역한 문구로 BTS 팬덤 아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구였죠. 이 문구 위에는 앨범의 표지와 같은 변형된 하트 모양의 타투가 함께 새겨져 있어 그녀가 BTS의 열렬한 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BTS의 진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며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엘리사의 타투는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포츠키다는 예리한 BTS 팬 아미들이 이오리오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눈치챘고 이는 BTS 앨범의 한글 번역이라고 보도했죠. 스포츠키다는 BTS의 세계 재팬은 실제라며 팬들의 반응을 전하며 BTS 팬덤이 이탈리아 체조 선수를 향해 올림픽 출전 아미 축하해 응원할게 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테니스 스타 나오미 오사카도 BTS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BTS의 세계적인 인기를 재확인하게 했는데요. 파리올림픽은 여러 가지 실수와 구설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빛을 발하는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총, 칼, 활과 같은 무기 종목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한국이 예로부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총칼화를 잘 다루었던 민족이었다며 이제 그 DNA를 유감없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 종목에서 맹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은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매력적인 외모와 카리스마로 스타성을 인정받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경기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주얼과 매너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